손을 놓으면 진짜 남친이 망가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망가져 계시고요. 맞아요. 이게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나한테 상처 줄 땐 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. 너무 좋은 거 굉장히 같아요. 나한테 의존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진짜 내가 파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. 맞아.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진짜 손을 놓으면 내가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내가 뭐라도 됐냐. 예.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다 저희가 막 답답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자기 일이 되면 좀 다른가 봐요. 확실히. 확실히. 이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사연을 보낸 거는 아직도 마음이 있어. 마음이 좀 남아 있는 거지. 마음이 남아 있는데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켜요. 그렇죠. 내 착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나의 착함을 나눠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 가서는 이상한 게 돼서 내 등 뒤에 꽂히더라고요. 되게 무서워, 약간 소름 끼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나중에는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네. 너 나 잘못되면 너 때문에. 이게 이제 협박이 되고 내가 잘못되는 거는 모두 너의 책임이, 책임을 또 전가하고 있어, 그쵸. 심지어.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위기 탈출 넘버원이에요. 다 탈출하셔야 돼요. 네. 안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. 헤어지는 시간 문제. 이별하기도 굉장히 내가 볼 때 힘들 것 같은데 이분이 틀림없이 뭔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정말 이별을 하시는 거를 강구를.